할렐루야, 한 주간이 어느덧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날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육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는 참으로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저가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의 사명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40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도 홀로 서 있었고 홀로 그 많은 제사장들과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으로 인하여 온 천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악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떠한 악한 영향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중간기라 해서 암흑 시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았던 그 시기, 무려 400년 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놀라워했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 관계없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고 그 복음을 외친 가운데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밝히는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이후로 그는 잊혀져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잊혀져 갔다 할지라도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엘리야로 기억할 만큼 또 엘리야로 예언된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지칭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가랴가 아버지고 곧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출세 가도를 걸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밤에는 짐승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광야,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 당당히 섰던 것입니다.
왜요? 단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그에게 보장된 모든 삶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권리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에 주님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생명의 양식을, 생명들을 거두어 하늘 곳간에 드릴 그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세례자 요한처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